유채랑 뭘 먹냐? 야, 큰일 났어. 우리 밖에서 못 찍어. 밖에 미세먼지 장난 아니야. 밖에 한번 볼래? 야, 야, 아무것도 안 보여. 산이 미세먼지가 가득 찼어. 야, 이럴 때는 돼지고기 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삼겹살? 근데 집에 삼겹살 먹으면 너무 연기 심하잖아. 너 족발 먹어봤냐? 아, 족발 좋네. 서울 3대 족발. 서울 3대 족발. 서울 3대 족발 하면은 시청에 있는 오양 족발 먹어봤고, 그리고 여기 성수에. 어, 저 성수 들어봤어요. 성수 들어봤어? 네. 근데 먹어봤어? 아, 네. 성수에 있는 성수 족발. 어디? 성수 족발 먹어봤어요? 먹어봤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 안 먹어봤어? 네. 근데 가까우니까 성수 족발 가자고. 가볼까요? 포장해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쳤겠어. 어, 내가 사올게. 야, 아! 포장해놓은 게 맞네. 포장 바로 빼갈 수 있어. 네. 얼마죠? 네. 네. 특대하자. 5천원 차인데. 아, 밀 다 해놓으셨구나. 아, 5분 동안 차 세워놓으면 딱지. 아, 자, 1분 안에 샀네. 1분 안에. 작은데 이렇게 유명해요. 서울 3대 족발. 드디어 사왔습니다. 아까 저희가 홍수 족발에 들어가서 오래 기다리고 막 그래야 될 줄 알았는데, 이미 포장을 아까 보니까 어림잡아서 한 10개 이상의 포장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서울 3대 족발인데 평수도 되게 조그매. 진짜 작아요. 맞아요. 와, 자, 그러면은 개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특대 45,000원짜리 시켰고요. 상추 서비스. 오, 사이다 있네. 시성사이다. 뭐야, 콩나물 꼭. 이거는 아, 야채들. 고추, 양파, 당근. 어, 부추 무침이랑 약간의 김치가 있네요. 어, 막국수가 없네요. 막국수, 뭐 돈가스 이런 건 없습니다. 오, 야, 살이 무너진다, 야. 우와, 엄청 부드러운 것 같은데? 일단 나는 먹어본 사람으로서 너에게 어떠한 정보를 주지 않겠어. 너가 그냥 느껴봐. 이게 정말 서울 3대 족발이 맞는지. 사실 시장에서 요 정도 양이면 2만원 이하로 살 수 있어요. 양은. 그런데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맛집이기도 하고 단가가 좀 높겠죠. 정말 차이가 그 정도 있는지, 시장에서 먹는 것보다 나은지 한번 너의 판단에 맡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잘 먹겠습니다. 자, 비누로 먹어. 맛있겠다. 와, 대박. 오. 나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1년 만에 먹는 것 같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족발보다 이 서울 3대 족발, 오양 족발이랑 이런 선수 족발이 약간 달짝지근하지. 그리고 보통 족발들은 좀 딱딱하고 그런데 약간 요즘 트렌드인가 봐. 약간 물렁하면서 약간 달짝지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와, 부드럽네요. 그치? 매우 부드럽고 달콤해.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거 진짜 좋아해. 저 이런 족발 좋아해요. 이런 족발 좋아해? 여기다가 부추 넣고, 그다음에 된장 넣고, 마늘 넣고, 고추 넣고, 양파 조금 더 짜서 넣고. 특대싸. 아, 저 이게 지금 쫄깃 엄청 맛있는데요? 왜 사람이 많은지 알겠다. 알겠죠. 요즘에 체인점도 요즘 족발이 이런 족발이야. 그래서 이거 어른들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요? 갑자기 물컹해서? 물컹하고 달콤하니까. 근데 가격이 좀 비싸잖아. 45,000원. 그러니까 형 말대로 우리 저기 중국 수장도 족발 먹는데 가면은, 그죠? 2만원이면 사지. 뭐 새우젓이나 쌈장 부족할까봐 새우젓 3개, 쌈장 2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 시원해. 맛있어? 어, 깔끔한데? 약간 칼칼하면서 고추가 들어서 이게 더 먹고 싶다. 아, 먹어라. 이게 부드러우니까 쑥쑥 넘어가. 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 족발이 들어간다. 쭉. 언제까지? 아, 이런 거 안 해본 지 오래됐다. 근데 이게 새우젓이 자기 만든 거잖아. 특별하게 맛있어요? 어. 한 번도 안 찍어본 것 같아. 이렇게 찍어서. 오. 달짝지근한데 매콤한 게 들어오니까 진짜 맛있네.
이게 특제 소스인가 봐요. 맛있는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오랜만에 먹으니까. 그냥 괜히 서울 3대 국제 말라고 한 게 아니야. 곤란자 할까? 와. 리뷰 평. 이게 어떤 맛이랑 비슷하냐면요. 간장. 간장 베이스로 만든 약간 달콤한 그 음식들이 있는데 약간 그런 향이 조금 나요. 그래서 그런 맛이 조금 나.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꼭 드셔보시고 45,000원인데 솔직히 가끔 먹을만해요. 솔직히 양에 비해 좀 비싸긴 한데 또 먹고 싶을 것 같아요. 또 먹고 싶을 것 같아요. 포장이 또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근처에 주차할 데는 없지만 잠깐 정차했다가 옆 사람한테 사오라고 하면은 2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그래 1분 안에 샀잖아 아까.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는 한번 저기 서울 3대 족발을 한 번씩 다 소개를 해보자. 자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오늘 원래 야외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미세먼지 최악!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자 그럼 다음에 만나요. 뿅! 치워요. 어? 끝.